마병구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상한 역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연기자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들하고 거의 4개월 넘게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영화 좋게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아, 부담 있습니다. 부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요. 영화가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기획된 게 벌써 5년, 6년이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다만 일제강점기가 피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싶었고 꼭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시작 지점을 유심히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화 보셔서 아시다시피 참 좀 많이 뛰어다닌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뭐 진짜 원없이 뛰었던 것 같고요. 그 말고는 이제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담아낼까 관객분들이 보기에 정말 그리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라는 그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면이 조금 저한테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장아라는 인물을 준비할 때는 뭐 내 소총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서 이제 사격 훈련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이렇게 네 우진 선배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것 같아서 크게 뭐 두렵거나 좀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캐릭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과는 다르게 정규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어서 조금은 구별되고 조금은 다른 독립군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조금은 우직하기도 하고 조금은 말 수가 없어도 목숨 하나 다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하나를 바치는 그런 인물을 좀 묘사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 같이 함께 칼을 쓰는데 사실 되게 무겁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그 기술을 익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기교나 테크닉을 보여주는 그런 그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대신 어떻게 그 감정을 실을까를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칼이든 총이든 그 배역이 갖고 다니는 주 무기로 갖고 다니는 소품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몸에 좀 붙이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아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군사 훈련을 제대로 정직하게 받아온 그런 군인의 무기라고 봤다면 저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스스로 잘 터득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껄렁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소총 자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뭐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진 않았는데 책상에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거든요. 예, 그거하고 좀 흡사하게 좀 몸을 좀 치밀려고 촬영을 할 때든 안 할 때든 대기할 때든 예.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영화를 만들 때 보통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만들 때보다 훨씬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 신경을 써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런 자료들이 체화됐을 때 비로소 영화로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벽에 봉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아있는 사료들이 거의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전 시대 뭐 이렇게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이런 시대에 훨씬 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을 정도로 사실 일제 강점기 특히 이제 이런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감정을 폭발시켰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숨겨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에 저들의 입으로 오늘이 기록되어서선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숨기고 왜곡했습니다. 자료가 많이 남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독립신문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게 봉오동전투의 어떤 승리 그리고 전과 과정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전투의 영화는 독립신문 제88호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해했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그 승리의 순간보다 봉오동 굴착이까지 일본군들을 유인해 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굴착이까지 이끌어간 그 무명의 독립군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만들게 됐고요. 예, 저도 오늘 그 같이 처음 영화를 봤는데 진짜 뭐 다른 작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항상 긴장되고 제일 저한테는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네, 되게 그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보고 나서는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점들이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감동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던 감독님의 노력과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들의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본인 캐릭터는 꼭 일본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리얼리티도 확실히 살아날 것이고 숨결이 붙을 거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오고 싶어 많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네,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인 실화를 근거한 영화에 일본인 캐릭터를 일본인 배우가 연기한다라는 건 출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출연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일본 배우분들이 출연 의사를 보내오셔서 제가 오히려 상당히 놀랬었습니다. 한 배우의 어떤 이슈보다는 작품과 영화로서 일본 배우 출연하신 배우분들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템을 냈을 때 흔쾌히 받아주신 감독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그 사실감이 더 있었으면 그래서 그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건데 그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많은 분량은 사실은 아니었었고 근데 그렇게 적당히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면은 너무나 움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그 감정이 들어갈 때 적당히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어제 연필을 들었고 어제 곡괭이를 들었고 어제 옥수수밭을 일궜고 어제 총을 잡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총을 잡게 됐는지 다시 또 총을 잡게 되었는지 그 각오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여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뜻깊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각오와 기계 꼭 목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통해서 일제의 강점기 어떤 아픔과 상처, 어떤 슬픈 기억들보다도 첫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분을 극장에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까지인가 장마가 긴 장마가 이제 끝나고 무더위 시작된다는데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역사 국사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만들면서 정말 진심으로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그 보도 글자기로 일본군 정규군을 유인해 갔던 그 무명의 독립군들의 뜨거움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셨다면 네,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